저 어릴 땐 요리왕 비룡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 비룡이 요리 고수들과의 대결을 통해 성장하며 결국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의 요리 도구들이 수없이 등장하죠. 우리 모두가 비룡처럼 휘황찬란한 마법을 쓰는 요리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전설의 요리 도구들은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성급 셰프들도 탐내는 다이소 주방용품 11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전설의 다이소 주방 꿀템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요리를 하다보면 재료를 잘게 자르거나 다질 때가 많은데요. 아직도 칼을 사용해서 불편하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이 녀석으로 쉽고 편하게 요리하세요. 핸들 채소 다지기는 요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주방 필수템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재료를 대충 잘라놓고 손잡이만 당겨주시면 다지기가 끝나버리네요. 손잡이를 당기면 안에 있는 회전축이 돌면서 채소를 다듬는 방식인데요. 오죽날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재료든 손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믹싱날이 함께 들어있어서 계란을 푼다거나 반죽을 섞을 때 쓰기 좋은데요. 기존에 있던 날만 교체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부속품들이 전부 분리 가능해서 설거지까지 편하니까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도마에 변기보다 세균이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칼로 인해 생긴 도마의 흠집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와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세균이 쉽게 증식하는데요. 아무리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도 틈새에 생긴 세균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도마 대신 이걸 한번 써보세요. 잘라 쓰는 도마는 재사용 없이 매번 새 도마를 사용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PE 재질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한쪽 면에 있는 엠보싱 덕분에 도마가 사용 중에 밀리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듬어야 하는 재료의 크기에 맞춰서 도마를 쓸 수 있는 점도 좋더라고요. 저도 집에 도마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녀석을 구매한 이후로는 잘라 쓰는 도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며 사용하는 국자나 집게 같은 도구들은 국물이나 음식이 묻을까봐 바닥에 편하게 둘 수 없었죠. 국자 받침을 따로 사용하자니 설거지가 늘어나 불편했을 겁니다. 이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몸체에 받침용 돌기가 있어서 요리하면서 바닥에 두기에 편리합니다. 주방 세균이 음식에 들어갈 염려도 없으니 가족이 먹을 요리를 할 때 주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220도까지 견딜 수 있어서 국물 요리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용 스푼뿐만 아니라 국자, 뒤집개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원하는 제품을 골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 항상 필요하지만 쉽게 더러워지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 주방 필수템 키친타올. 앞으로는 이 제품을 써보세요. 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는 키친타올이라서 주방 어디든 두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할 때 하나씩 쉽게 뽑아 쓸 수 있어서 요리하면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또 기름이나 음식물이 튀어도 외부 케이스가 막아주니까 보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핏물이나 기름기 제거에 키친타올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무형광의 100% 펄프 제품이라서 요리할 때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주방에 꼭 하나씩은 준비해둬야 하는 꿀템입니다. 요즘 저는 집에서 커피와 하이볼을 자주 먹는데요. 하루의 시작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는 달달하면서 시원한 하이볼 한 잔으로 씻어내곤 합니다. 이때 얼음이 빠질 수 없는데요. 보통 집에서 먹는 각 얼음은 금방 녹아 커피나 술 맛이 금방 변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제품으로 만든 얼음을 사용해보세요. 원형 아이스 트레이는 부피가 큰 원형의 얼음을 만들어줘서 얼음이 쉽게 녹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음료 맛도 쉽게 변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얼음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물을 5분의 4 정도 채우고 뚜껑을 닫아 얼리기만 하면 됩니다. 재질도 튼튼해서인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몇 달을 써도 부서지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더니 살이 조금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이어트도 할 겸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샐러드를 한꺼번에 씻어 보관하다 보면 남은 물기 때문에 상하는 경우가 꼭 발생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찾은 꿀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 야채 탈수기인데요. 야채 탈수기는 세척부터 탈수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먼저 야채를 넣고 상단에 있는 입구로 물을 받아 바로 세척할 수 있어요. 세척이 끝나고 손잡이를 몇 번 돌려주기만 하면 물기가 깔끔하게 제거되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내용물이 모두 분리되어 세척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는 뜨거운 오븐 안에서도 깨지지 않는 무적의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오븐부터 에어프라이어까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최대 400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오븐은 물론 에어프라이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도 제격인 게 따로 그릇에서 데운 음식을 꺼낼 필요 없이 그릇째로 데운 음식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또한 실리콘 뚜껑에는 스팀홀이 따로 있어서 전자레인지에서 뚜껑을 덮은 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홀 덕에 음식이 마르지 않아 음식 맛도 더 좋더라고요. 음식을 보관할 때 일회용 비닐랩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뜯어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이제부터 실리콘 덮개를 사용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실리콘 덮개는 우수한 압축성으로 음식을 외부 공기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실리콘 소재라서 깨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접시나 냄비 위에 올려놓아도 안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열탕 소독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릇 위에 손잡이를 누르면 완벽하게 밀착되는데요. 실제로 손잡이를 사용해 그릇을 들어보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착력이 정말 뛰어나답니다. 또한 냉동식품을 데울 때 별도의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릇 위에 실리콘 덮개만 올려두면 음식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데워진답니다. 요즘 제가 그릇을 하나 둘 모으는데 재미가 들렸는데요. 비싸게 산 그릇에 흠집이 날 때면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끼는 그릇을 닦을 때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내부는 스폰지, 외부는 망사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거품은 풍부하게 나면서 흠집은 최소화해주는 제품인데요. 수세미가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세미 5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원밖에 안 한다는 점입니다. 개당 200원밖에 안 하는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꿀템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용도 실리콘 수세미 장갑입니다. 설거지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세미,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금세 박테리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세미를 자주 바꾸기도 애매할 때 이 제품 하나면 해결됩니다. 장갑에 주방 세제를 덜어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 거품이 나면서 장갑 표면에 있는 돌기로 깨끗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걸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구멍이 있어 건조시키기에도 좋고요. 실리콘 소재로 열탕 소독이 가능해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금이나 설탕, MSG 같은 것을 사실 때 대부분 리필용으로 구매하시잖아요. 하지만 뿌리는 타입의 양념통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양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구멍이 작아서 숟가락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땐 라벨이 달린 양념통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소금, 참깨, 설탕, 고춧가루, 조미료, 그리고 빈칸이 포함된 총 6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빈칸 스티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조미료 이름을 적어 붙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숟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입구와 약 13.5cm의 깊은 보관 공간이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뚜껑도 아주 튼튼해서 열릴 염려 없이 꽉 잠기는 밀폐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5성급 특급 호텔의 셰프들도 탐낸다는 다이소 주방 꿀템 11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준비한 살림 팁들과 살림 꿀템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